부담스러워요? 그런 부담 갖지 마세요. 저는 그래도 있을만치 있어요. 왜냐면 저기 여기 시장이 때 5층짜리가 제 거예요. 국민은행에 한 20억 있고 이때 엿장 살면서 그날그날 살고 그럼 됐지 뭐. 나 지금 명예가 내 앞으로 안 돼 있어가지고. 그러니까 나 오셔서 편안하게 아무 부담 갖지 마. 좀 앉아주세요. 괜찮아. 어머니 조심조심해. 넘어지면 자빠진다. 나 엄마 같은 스타일이 진짜 좋아. 부담 없고. 어머니 아니 옛날 그 집에 그대로 살죠? 나 시집 간 줄 알았잖아. 아니, 걱정했어. 어디로 시집 갔나 해가지고 내가 짝사랑했거든. 이모, 우리 어머니 연세 어떻게 되셔? 연세 어떻게 되셔? 기억도 없지? 우리 아버지도 그랬어. 우리 아버지가 닭을 50마리 키웠는데 닭 숫자는 잘 셌어. 왜냐면 살탱이가 잡아가고 이웃집에서 잡아가고 해가지고 닭 숫자는 잘 셌는데 아버지 나이가 몇 살이에요?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? 그랬더니 쉬어본 적이 없어서 모르는데요. 그렇다니까 무심코 지나가버려. 그죠? 세월이라는 것이. 예, 어느 어르신 말씀이 뱃문을 뽁 차고 나오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요. 여보시오 청춘들아 내가 본래 청춘이며 내가 본 뒤 백발이냐. 엊그저께 소년 행각해였건만 금일 백발이 원수 같더라. 그럼 젊다고 너무 막 뽐내지 마요. 금방이요 금방. 자 이런 의미에서 시계판을 한번 올 테니까 앉아주시고 자 이제 묵다 한번 들어.